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몬이라는 존재가 그 이제 저그하고 포토스를 이간질을 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캐리건이 그 아몬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허의 유산에서 아르타니스를 만나고 나서는 아르타니스 잠깐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르타니스도 더 이상 캐리건과는 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공허의 유산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 때는 뭐냐 무슨 새 종족이 최초로 최초로 서로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너트 공대하고 캐리건 쪽이 그 뭐냐 군단의 심장 때부터 손을 잡았고 그리고 캐리건하고 그 레이너트 공대하고 아르타니스 쪽은 원래 친구 관계였고 그리고 이제 캐리건하고 아르타니스도 공허의 유산에서 손잡고 하여간 그랬고요. 그 오로스 쪽이 이제 정의파 젤나가 중에 혼자 남아있었는데 이제 나로드가 그 속박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나로드를 이제 스튜코프가 죽였고 복수를 해요. 그 잘 자라 해가지고 그 브루도에서 Say Goodnight 스튜코프 하는데 그 리마스터에서 한국어 번역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그 공허의 유산에서 나중에 에필로그 캠페인에서 그러잖아요. 스튜코프가 어이 듀란 해가지고 뭐냐 나루드가 스튜코프 나를 조롱하러 왔군 안 그래? 하니까 스튜코프가 아니 잘 자라는 말을 하러 왔다 이 망할 놈아. 그리고 죽이죠. 그래서 이제 스튜코프가 복수를 하고 하여간 그런 미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딩은요 결국 캐리건이 젤나가가 돼요. 그 오로스의 에너지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캐리건이 엄청나게 강력해진 젤나가가 된거야. 안그래도 캐리건 개인의 힘이 그 뭐냐 사람이었으면서 그 사이오닉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유령 요원들은 사이오닉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적으로 감염이 됐어. 적으로 감염이 됐고 그 유령이었을 때 그 제한된 것도 풀고 그 아메리고 사이언스 베스 가가지고 그 유령으로서 그 제한된 거 풀고 그 다음에 그 스타투 가가지고 그 젤나가의 그 중추석 써가지고 그 이제 아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원시저그가 되고 그 원시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젤나가가 되죠. 그래서 젤나가의 존재를 승천을 했는데 그리고 아몬을 죽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정식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고 그 이제 레전드에서 아니 그 외전에서 이제 외전이죠. 그 노바 빈민작전은 노바 비밀작전에 이제 그 아몬 죽고 나서 그 아크투러스 맹세크도 죽고 그거에 관련해서 외전인데 그 인류의 수호자 이끄는 그 캐롤라이나 데이비스 걔가 알고 보니까 아크투러스의 추종자였던 거야. 아크투러스의 추종자예요 데이비스는. 근데 그 아크투러스의 아들인 그 발레리안이 맹세크 2세죠 그 발레리안 황제가 그러니까 발레리안이요 그 레이너트 공대하고 그 같이 움직이잖아요. 나중에 그 차로 갈 때 레이너트 공대하고 발레리안이 손잡지 레이너트 공대가 아크투러스하고 손잡은 건 아니잖아요. 발레리안하고 손잡았는데 발레리안은 그거야 자기가 황태자니까 자기도 황제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어. 근데 아빠가 너무 그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뭐냐 그
뭐냐, 레이너 특공대가 그 방송국 점령해서 그한거 있잖아요, 코랄에서. 그것 때문에 그 아크투리어스의 그 쓰레기 같은 짓이 다 드러나니까 발리리안도 결심을 한 거지. 그 아버지는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발레리아는 캐리건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발레리안도 되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거야.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캐리건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크투리어스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캐리건은 그냥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아크투리어스를 죽였죠. 원시저그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크투리어스를 죽여버리죠. 근데 아크투리우스 자신도 아마 그 메비우스 특전대가 그 아모네의 조종을 받았을 그런 건 몰랐을 거야. 근데 그 이제 그 메비우스 재단이 결국 그때까지 연결이 된 거죠. 데이비스까지. 그래서 그 뭐냐, 그 레이너 특공대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 발레리안하고 이 매튜 호너가 이제 그 정의로운 그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고 났는데, 이제 아몬하고 싸워.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자치령이 공허일상 끝나갈 때쯤엔 이제 알아서 반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몬을 공허로 내쫓는 데 성공을 하고, 그 코프룰루 구역은 그래서 이제 자치령이 이제 평화를 되찾아. 그래서 그 자치령하고 프루토스, 이제 아르타니스 신관의 그 델란 프루토스는 계속 이제 연합 관계를 맺죠, 평화를 위해서. 근데 탈다림은 따로 떠나요. 그래서 그 노바 비밀작전 때 알라라크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 탈다림 군주. 근데 알라라크도 자기가 군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말라시 없애려고 그 알라라크도 정치적으로 그 써먹지. 그 뭐냐, 아르타니스를 정치적으로 손을 잡죠, 자기가 군주가 되려고. 그렇고 그 해서 알라라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노바하고 손을 잡았다가, 근데 이제 그 알라라카는 인류의 수호자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자치령의 입장은 인류의 수호자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뇌부였던 데이비스를 잡아내는 거였어요, 목표는. 그 데이비스를 잡아내는 건데, 그 데이비스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알라라크가 다시 그막 총공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탈다림하고 한번 싸워요, 방어전을 해요. 그렇고 근데 이제 데이비스가 도망가 버려. 그 데이비스가 그 도망가 버리고요, 그 자기 그 비밀리 기지로 돌아가 버려. 도망가 버리고 그 이제 크산토스, 그 크산토스라는 그 거대 병기가 있어요. 오딘보다 더큰 거. 걔를 타고 맞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그 메토너의 그 히페리온하고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발레리안의 명령으로는 데이비스를 생포해서 법정에 세워라, 정을 세워라는데, 그첫 번째 그 잡으려고 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패해가지고 그 데이비스는 발레리안을 여전히 그 뭐냐, 꼬마라고 부르지. 그냥 그랬었는데, 그 근데 이제 생포로는 안 된다는 걸그 노바가 설득을 해요. 그안 이제 생포해야 되냐고 얘. 그래서 그 뭐냐, 원래는 그 생포에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건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크산토스가 완전히 무력화된 다음에 노바가 그 크산토스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비스를 죽여요. 데이비스를 유저의 손으로 죽여야 돼요. 유저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뭐냐. 그 유저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냐. 인류의 수호자 사건은 어쨌든 계속 종결은 되는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죽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맷토너가, 그래, 노바는 어떻게 할까요? 잡아드릴까요? 뭐, 죽일까요? 했는데, 발레리안이, 그냥 두시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노바가 타고 있던 그리핀 함선은, 노바의 명령에만 따르죠. 라이글이 그 얘기를 하지. 노바가 어딜 도망가려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바는 다시, 예전에 그 레이너트 공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이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거지. 그래서 끝나요. 블리자드 쪽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레이너하고 캐리건은 하차한다. 레이너랑 캐리건은 하차했어요. 그러니까, 테사다르는 죽었고, 레이너, 캐리건, 뭐, 하차하고, 라자갈, 제라툴 죽었죠. 캐리건은 이제, 젤나가가 돼가지고, 원래 젤나가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주에, 뭔가, 식물이 자라고 그런 걸 관장을 하지만, 인류가 살아가는 걸 간섭하진 않아요. 그래서 불모지에 뭔가, 새로운 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게 캐리건의 뜻이거든.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맞아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된 거는, 젤라가는, 스타크래프트2에서, 혹시 자유의 날개에서, 그거를 보면 알 거예요. 형체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형체를. 형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오로스가, 테사다르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어에서 그 제라툴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캐리건만이 뭐냐 적을 뭐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라툴이 레이너한테 그 사실을 알리러 온 거고. 그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캐리건은 처음에 젤라가가 될 때부터 여자의 모습에다가 여자의 모습에 날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임시하차는 아닌 것 같아. 임시하차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외전이에요. 노바 비밀작전 외전이고 모르겠어. 스타크래프트 3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은 자유의 날개까지는 무료거든요? 지금 자유의 날개는 기본 팩이에요, 스타크래프트 2가. 자유의 날개는 기본 팩이고, 자유의 날개가 무료가 되기 전에, 자유의 날개를 갖고 있던 사람은, 군단의 심장까지는, 한정 기간 동안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유의 날개까지가 무료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1은 뭐냐 브루드워 버전까지는 무료고 리마스터는 유료 결제해야 돼요. 리마스터는 유료 결제 하셔야 되고 해서 자유의 날개는 공짜.
자유의 날개 캠페인은 공짜. 그리고 근데 이제 자유의 날개 그 공짜로만 받아도 그 멀티플레이는 공허유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레이는 이제 공허유산 버전으로 다 통일이 됐어요. 멀티플레이는 다 통일이 됐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 캠페인에서는 그 캠페인 그 이야기 팩은 이제 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옛날에 오리지널 브루드워 이거는 이전 버전이 있어야지 깔수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공허유산이 나올 때쯤부터는요 자유의 날개가 없어도 군단의 심장을 깔수 있었고 군단의 심장이 없어도 공허유산을 깔수 있었어요. 아 물론 저는 그다 깔았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사가지고 저는 제가 한 번에 다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깔았었고요. 공허유산이 팩이 좀꽤 비싸요. 지금은 많이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은 꽤 비싸고요. 아, 맞다. 제가 그리고 나중에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그거 있어요. 그 리마스터, 리마스터 이야기 보는 거, 리마스터 이야기 모드 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기엔 약간 그 시작이 그 약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뭐 어쨌든. 아, 그러면. 몰라, 오늘, 그냥, 그, 스토리 보는 거 한번 테란은 해볼까? 그, 오리지널 테란? 그, 조금씩 한번 나눠서 해볼까? 어차피, 켠왕은 힘드니까, 하루 안에. 하루 안에 켠왕은 힘들어요. 그, 뭐냐. 근데 그거 있어요. 그, 자유의 날개는요, 그, 모든 캠페인을 다할 필요는 없어요. 엔딩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유의 날개에는 그거 업적이 있어요. 그 8시간 안에 임무를 클리어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히페리온 안에서 시간 때우는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보통 난이도 이상으로 그 8시간 안에 깨는 그 업적이 있어요. 그 보통 난이도 이상으로 최소한의 그 빠르게 해가지고 8시간 만에 깨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하면 이제 마지막 미션이 좀 어려워져서 그렇지 그 그럼 빨리 깰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빨리 깰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유물 임무만 다 끝내면 사실 그갈수 있기는 해요. 그 유물 임무만 다 끝내면 그 자유의 날개는 8시간 안에 끝낼 수 있기는 해요. 제가 딱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자유의 날개 8시간 업적 이런 거 하면요. 그러니까 임무 시간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번 막 일일이 계산해서 해야 되거든. 굉장히 짜증나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논스톱 생방송하기는 좀 힘들어요. 스타 캠페인은. 아 그러면요. 잠깐만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좀 이따가 좀, 뭐 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이 풀기 방송은 여기까지 한것 같고요. 잠깐만요. 오늘 잠깐만, 이거 답좀 올려놓고. 그러면, 자, 오늘은. 이거 빼고, 오늘은 한번 그거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 다시 보기를. 이 풀기 방송 1부.